네, 투데이 마감 시황 들어왔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잠시에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낙폭을 대단히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가운데 그동안 좀 많이 내려고 얘기가 많았던 2차 전지 쪽의 움직임이 많이 좋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LG화학이 4.1% 정도 상승이고, 이와 더불어서 현재 기아차도 2%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많이 내렸던 종목의 강세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지만 펜오션, HMM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채 금리 올랐다는 얘기 또 들으셨죠. 그래서 금융주가 이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상승 상해 쪽을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다는 거 함께 이야기하면서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김준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침에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2% 이제 가까이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 미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받다가 또 장중에 가니까 어라 올라오네 했더니 중국이 괜찮네요. 출발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연구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회복한 것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이제 낙폭을 축소한 이유도 약간 중국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 증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금일 국내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전일 미 증시가 장중 급락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우선 미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는 첫 번째 중국의 15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된 영향입니다. 이제 이는 오늘 전인대 개막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리커창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자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된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 흡수 우려가 이제 확산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에 미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이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과 이제 금리에 관한 언급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은 연설을 통해서 경제 재개 시 인플레 상승은 당연하지만 너무 높은 인플레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뭐 인플레이션을 계속 용인하는 스탠스를 취해 오다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스탠스의 전환이 있었던 점이 좀 시장의 우려를 산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그 시장의 흐름들을 미국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뚝뚝 네,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좀 줬으면, 그러니까 네네.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좀 돈을 푸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라든가 이런 걸립 서비스라도 나와줬으면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시장이 원하는 거는 정확히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정말 선호를 하는데 그런 네. 것이 없이 좀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굉장히. 네. 뭐 그러니까 너무 국채 높은 금리 인플레인데 그 너무 올라가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데 너무 네. 높은 인플레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 변화 때문에 좀 시장이 우려를 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일단은 시장은 우리 시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좀 진행이 되면서 안정이 된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던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얘기 들어보죠. 네, 예.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해서도 역시 주목할 만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딱요 수준에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시사는 전혀 없었고, 이제 시장은 기대가 후퇴를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반발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었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실망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장 초반부터 2% 내외에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를 기점으로 낙폭을 이제 대거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전인대 개막식이 오늘 시작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네. 아주 불리시하게 잡은 아, 이게 영향입니다. 불리시한 거였다. 네,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궤도에 올라왔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지만 회복 네.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약간 시장의 우려였는데 네.
일단 거시정책에 대해서 급선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역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며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에 이제 중국의 유동성 흡수 그리고 긴축 전환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중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수급 면에서도 오늘도 역시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 매수를 늘리자 이제 지수는 보합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약간 선물 쪽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꾸준하게 오늘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뭐 수급 주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2,600억.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좀 흐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는 좀 낙폭을 어느 정도 장마감 무렵까지 줄이면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후에 마감 결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 그러니까 이번 주를 또 지나면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봐야 될 때 고용 지표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죠. 이제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2월 실업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6.3% 정도로 전기 대비 보합 수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제 미 연준이 수요일에 공개했던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여전히 고용이 기대했던 것보다 개선세가 더디다고 진단을 한 만큼 큰 폭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단순 수치는 6.3% 정도이지만 네. 이제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 실업률은 거의 9%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집계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네. 어떤 사람이 고용이 돼서 이런 기관들의 이제 취업된 상태입니다라는 그죠 확인서 데이터를 네, 가야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뭐 신청을 하지 말했다던가 네, 맞습니다. 실업 지금 자기는 실업자인데 이런 네. 부분들까지 잡히면 네, 높은데요 9%?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현재 그 9%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이 좀 주목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올 경우 그러니까 호전된 모습을 보일 경우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네.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네. 일단 장중 뭐 국채 금리는 10년 국채 금리는 1.5%를 터치를 하면 조금 많이 흔들려요. 예,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 S&P 500 기준으로 배당률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오른다.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금리가 움직이는지 꼭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흐름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금리라던가 이런 당국들의 좀 정책 이슈가 좀 주목을 받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의 이제 상원 통과 여부와 함께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 그리고 중국의 정책 방향에 좀 관심을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다다음 주에 네. 3월 16일과 17일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에 대해서 시장에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서 이제 그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가 높게 형성이 될 경우 이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한 이제 국채 금리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중국에서는 이번 주 3월 4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제 유동성 회수 움직임으로 긴축 전환 우려가 높아졌었지만 오늘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해소가 된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계속 부양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국내 증시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후반에 예정된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ECB 내부 위원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일부에서 내놓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에도 약간 회의적인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유럽연합 쪽은 뭐든지 힘드네요. 뭔가를 좀 의견을 도출하기는. 결국 그러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이야기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로 모아지는 건 FOMC에서 뭐가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야, 점도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가 네. 좀 꾸준히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네, 다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네.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아무래도 시그널을 주면서 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